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완다프 스토리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읽을 차례는 엘리야를 먹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월화기상 17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의 하나님의 벌이 내리실 거예요. 앞으로 몇몇 동안 비가 이듯이 내리지 않고 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암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이니 이세발 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어요. 자기는 암왕이 자기 하나님이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이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이세발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라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했어요. 왕의 피해 숨어라. 누나에게 걸어간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유다 땅 쪽에 있는 조그만 시냇가에 숨고 그곳에 쉬는 물을 마셔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뭘 먹고 살죠? 엘리야가 물었어요. 시냇가에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매일 엘리야에게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엘리야에게 음식을 보내셨어요. 까마귀는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주었어요. 엘리야는 그 시냇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매일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감사드렸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도와준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땅과 비를 내리지 않는 얼마 뒤에 그리고 시냇물이 다 말랐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사람들이 먹인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곡식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구할까요? 엘리야가 사부 안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가보니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 엄마가 말하는 소리예요. 꺼졌다. 케이스가 다시. 엘리야는 사후반으로 엘리야가 성물을 갔을 때 남편이 한 어인이 땔감을 주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더디기를 말했어요. 엘리야는 여기 말했어요. 물 좀 주겠어요? 그 맛이 물이 자주러 가야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어요. 빵 좀 조금만 갖다 주세요.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저에게 하나의 우리 가족 한 번에 미끄럽게 없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만 먼저 빵이 나오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가서 당신의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기까지 그 하늘위에 미끼를 긁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병 기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는 집에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말했어요. 이후에 엘리야는 여자가 그 아들이 날마다 음식이 넉넉히 먹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엘리야가 풍성한 음식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준 음식을 먹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엘리사를 위해 만든 방, 월가기장 4장. 제발 길로 지는 곁에 저희 고를 들으셔서 같이 식사를 해주세요. 엘리사가 수렵으로 갔을 때였어요. 수렵은 한 여자가 엘리야를 부탁했어요. 엘리사를 위해 하나님이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돕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수냄는 여자가 남편을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엘리사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식사 초기했어요. 엘리사를 수냄녀가 부부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기까지 좋았어요. 엘리사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깜짝 놀란 일이 만드셨어요. 남편에게 부탁해서 엘리사를 위한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달콤하신 방으로 데려갔어요. 실수 있는 침대에 하나도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식상과 의자도 방이 있었어요. 금장불 방에 비치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위해 만들었어요. 이건는 나가실 때와 이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엘리야는 방이보다 빈 그릇 나왔어요. 방이 잘 준비된 곳이에요. 저를 위해 방 안에 좋은 물건들을 두셨군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사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엘리사김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수냄 여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도 자랑스러웠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 열거기장 5장. 시아라라는 나라의 장군, 훌륭한 장군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나라 안에 어떤 의사도 고치기 힘든 문풍경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집에 종인 조그만 이스라엘 여자를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보세요. 주인님이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왕이 써준 번기 이스라엘 왕에 전도했어요. 엘리사가 행부를 나아만 장군에게 보냈어요. 요단 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개만 나을 거예요. 시나체군 장군이 자신있게 함부로 대해 엘리사에 대해 나아만을 화가 났어요. 엘리사 밖으로 오지도 않네. 내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주지 않네. 먹는 자리에 손도 대어지지 않네. 우리나라 강에 말한 말이야. 나아만은 크게 아리레몬 방귀를 뚫렸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아만이 그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만약 엘리사가 그동안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래도 하지 않겠어요? 그냥 끼어헤를 몸에 신는 것뿐인데 그 정도는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만의 엘리 말한 대로 먹었거니 갔어요. 1번, 2번, 7번 먹었겠어요. 그러자 나만이 살금 마치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나만의 병이 나았어요. 어린이처럼 피부가 좋아진 나만은 장국에 사는데 날고 기뻤어요. 나만은 엘리사에 돌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의 선물을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자성이라고 말했어요. 나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느님이 말씀대로 잘 의존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길만 다음에 떠봐요. 안녕.